가운데 뉴스. 요 뉴스는 사이트 관리자가 승인해야 올라와요. 그러니까 그런 권한이 사이트 관리자에게 있다라는 거 측면 하나랑, 그 다음에 리포팅을 통해서 우측에 대해 이렇게 자료들이 나온다.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배포용인 경우에는 이게 뭐 한 가지가 약간 이제 두 가지로 뭐 프로젝트 개수가 몇이다, 사용자 몇이다, 뭐 이런 게 나타나요. 근데 지금 요거는 약간 특이한 형태이기 때문에 네이버에 적용하는 거는 그건 뺐고요. 자, 그러면은 사이트 메인은 이 정도고요. 프로젝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프로젝트 메인 하나를 보시면 다른 프로젝트도 다 마찬가지겠죠. 네,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, 여기 프로젝트, 여기, 요게 프로젝트 이름이고요. 여기 바로 밑에 만약에 자기 홈페이지를 따로 관리하고 싶다, 그러면 이제 그 URL을 등록할 수 있거든요. 그러면 그 주소가 떠요. 지금 요거 기본적으로는 프로젝트, 그 다음에 프로젝트 명인데, 요게 이제 KDP랑 소스포지나 이런 게 달라진 거라면, KDP에서는 서브 도메인을 제공하고, 그 다음에 홈페이지도 만들 수 있도록 했어요. 근데 이제 그거를 제거했죠. 왜? 네. 그 경험상 많이 안 쓰고 복잡하고 뭐 이제 그런 면이 있더라. 그래서 제가 해버렸죠.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메인에 이제 특별한 거라면, 이제 프로젝트 홈에는 아까 사이트 홈에서 보셨던 어떤 그 요약 정보들, 그런 게 이제 여기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. 요거는 프로젝트 분류에서 설정하면 여기 나오는 거고요. 여기에 이제 여기 KDP에 보면 이미지 관리가 있었는데, 그 뭐 이미지를 뭐 스냅샷을 여러 개 관리해서 그 중에 대표 이미지로 선정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포럼 등록, 이슈 등록이라고 이렇게 전진 배치한 이유가 뭐냐면, 결과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활성화되려면 이슈가 많이 올라오고 이슈가 활성화된 게 관리되고, 그 다음에 포럼이라는 얘기가 이제 아까 두 분 대화 과정에서 저희 생각한 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, 포럼이 기능적인 포럼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어떤 요 내용 자체는 그냥 캐시판 내용인데 그냥 포럼이다.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. 그냥 이제 그 정도로 해서 요것이 활성화되도록 이제 전진 배치한 거고요. 요게 저희 디자이너들하고 좀 고민 좀 했던 부분입니다.